뛰어서 그냥 한 몸도 날아가더라고요. 일단 배우가 나왔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뭘 봐? 어, 우리가 아닌데? 턱걸 은퇴한다는 말씀을 지금 써주셨어요. 사실입니까? 탤런트 여자분이 강심장에 나온 적 있습니까? 그분인 거예요. 병풍이야? 예능의 중심 강심장 파이팅! 말이죠. 나는 전설이다 스페셜입니다. 스페셜입니까?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강심장을 빛내주신 살아있는 전설. 네. 최강의 게스트 여러분들을 네. 소개합니다. 독거영재입니다. 아,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그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재밌는 얘기 옛날 그 추억을 한번 회상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멋지시다. 전설의 국민 여동생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리안지. 씨가 한참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전성기 때는요. 윙크를 하면 서울에서 부서까지 남자들 도미니처럼 와라라 쓰러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그 정도로 최고예. 예. 예. 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이 제가 타는 버스를 탔다가 만화 버스였는데 제가 내리면 그 버스가 텅텅 비어있었어요. 아, 진짜로. 전설 윙크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쓰러질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저 괜찮고요. 아니 그 떡볶이 씨가 그 당시에 아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좋아했었어요. 오 예. 진짜로 그때 아, 저는 20대였었으니까 당연히 예. 아 저런 진짜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30년이 지나서 사랑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좋아하긴 저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 게 제가 뭐라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왜 이래? 그러면은 어 알았어 이러는 게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터프하시고 전설의 우리 떡구 임재 씨가 예진 씨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고요? 아유 터프 그 말로만 터프지 알고 보면 정말 아니에요. 아니 원래 아, 진짜 터프한 남자들은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드럽게 대합니다. 내 상대는 나보다 더 강한 남자가 내 상대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상대가 아니죠. 사실 그 두 분 말씀 도중에 저 잠깐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게 오셔가지고 선글라스 장갑을 끼고 계신지 대단하게 계속된 것인데 저희가 집중이 안 돼요. 선배님 저희가 여기 기타 충분히 틀어드렸거든요.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선글라스는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네. 장갑은 또 오늘의 컨셉입니다. 아. 그럼 그 장갑을 끝까지 안 벗으시는 건가요? 끝까지, 오늘? 예, 끝까지 안 벗죠. 얼마 전에 저기 김보성 씨가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에도 저렇게 하고 오셨어요. 아니 교회는요. 교회에 누구 손 봐주실 분 계신가요? 교회에 누구 본인은 네. 오늘 전설의 특집인데 본인은 어떤 분야의 전설의 여사가 아닙니까? 어?